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을 로봇화 시켜서 각도, 재고, 시스템, 인풋하고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우리 인간이 풀수 없을 정도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진 몸 상태로 태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흔들 때 머리가 생각을 해서 너 팔꿈치가 올라가야 되고 여기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꺾여져야 되면서 관절이 어떻게 돌아야 되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할때 뭐, 아, 너는 머리를 꺾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왜 여러분 이렇게 안 살면서 골프는 그렇게 배우고 계세요? 골프 이거 작대기 하나 갖고 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뭔줄 아세요? 본인들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요. 이미 10대 때부터 조련을 당한 거예요. 이것만 하루 종일 해요. 이것만. 또, 여기에서 이것만 막한 일주일, 한달 하고 그렇게 몸에 밴 거를 갖다가 여러분에게는 딱 가르쳐 주고, 왜 이게 왜안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그게 안 되면 골프를 못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선생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골프가 어려운 건 여러분의 공 위치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공은요, 왜 누군가가 그렇게 정한지 모르겠는데, 아주 뭐 오래전에 서양에 있는 누군가가 공은 가운데 둬야 됩니다. 그럴듯하잖아. 설득이 되잖아요. 딱 가운데 두면은 뭔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어드레스 때는 가운데 있지만 백스윙에서 얘를 진짜 치려고 할 때는 일반인들에게 너무 먼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치러 가려고 이런 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포 때리는 거지.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 것뿐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꾸 몸이 이렇게 엎어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오른손으로 친다는 건데 왼손으로 치면 이런 동작이 나와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치면 이렇게 친다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른손잡이로서 오른손 위주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선수들이 치는 이 왼손 스윙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그 몸의 습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걸 없애버리고 그걸 넣어야 될 것이냐?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른손잡인데? 그럼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서 여러분께 맞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래서 옥스윙이 드리는 건 공을 오른발 쪽에 두시라는 거예요. 왜? 오른손은 오른 어깨에서 가장 쉽게 움직여지거든요. 가장 빠르게 움직여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 손으로 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 가운데다 두면 오른쪽보다 훨씬 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헛스윙하고 몸도 앞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오른 어깨 밑에 두면 그냥 툭 치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왜? 그 밑에서 떨어지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옥스윙은요, 오른발에다가 두는 건 오른 어깨 아래쪽에서 힘을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나중에 어드레스 설명드리겠지만, 이 손은 항상 앞쪽으로 제가 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가변형이 있어요. 실제로 나는 그냥 오른쪽에다 이렇게 두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원래 자리에다가 놓고. 이렇게 쳐도 골프를 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우리 일반인 또는 뭐 시니어, 골퍼로 갈때 몸의 움직임이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럴수록 몸의 움직임도 줄여줄 수 있고, 내가 파워도 다쓸수 있고, 왜? 끌려가면서 불필요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내가 쓸수 있는 힘 범위 내에서, 빵! 치고, 피니쉬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푸시드롤 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 가운데다 놓고 치는 슬라이스, 뭐 스핀 많이 만들어가지고,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옥스윙은 정말 위대합니다. 제가 위대한 발견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정말 위대한 쉬운 골프를 드릴 수 있는 스윙이 오직 세상에는 옥스윙밖에 없습니다. 그냥 따라하세요. 그리고 이걸 또못 따라할 게 뭐야 이게. 그냥 오른발에다 두고 딱 들어가지고 그냥 땅에서 빵 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셨죠? 생각을 바꿔보세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고민해서 만든 스윙이니까 꼭 해보십시오. 옥스윙이 여러분의 골프를 살릴 겁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